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옹코자 이 앞에 섰습니다. 저희 몸과 입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기 선배 목사님들을 모시고 감히 제가 아직도 나이가 어리면서도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송구스럽지만 이해하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릴 적에 사춘기 때 다들 한 번씩 여러분들도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많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 하는 중에 마침 그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교내 백일장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고민을 하는 사춘기 때 그 어린 나이로 제가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6월이란, 그때가 6월이었기 때문에 6월이란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또 우습게도 그것이 장원이 돼갖고 이제 그 저희는 인천고등학교 그 교지가 미추월입니다. 그래서 미추월 교지에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거기서 장원을 한번 되니까 저기 그 학생들이 그 문학의 밤 그러면 내 오라 그래서 문학의 밤을 몇 번 쫓아간 적이 있어요. 문학의 밤에 나가니까 웬 그 인천의 그 여학생들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그때 한창 이제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 이거 여자들처럼 이런 뭐 문학의 봄 이런 데를 쫓아다닐 수가 있느냐 그러고 제가 중간에 관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은 무엇인가 이게 저희들이 살펴보면 인생이 무엇이냐고 그 말할 때 파스칼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또 톨스토이는 돌아가는 물레바퀴라고 했으며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인생이 무엇이냐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또 나는 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럼 내가 살다가 죽을 때는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인생의 3대 사실이요 또 중요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저희들이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죽어서 다시 새처럼 이런 짐승으로 태어날 수가 있고 좋은 짐승으로 태어날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면 저승에 가서 악한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무신론자들은 우연론을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있고 드비리스의 돌연변이설이 있고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론 같은 것이 그럴듯하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의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전부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흙을 재료로 해서 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흙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팔이라고 하고 그 뜻은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또 헬라 원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며 그 뜻은 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자연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원숭이가 진화되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물고기가 진화되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흙으로 만드셨고 속사람은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 진가를 모릅니다. 그저 외부적인 것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인간으로서 고등 인격을 갖도록 지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로 지음받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합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당신의 형상대로 귀한 영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천하보다 더욱 귀한 영혼을 지니게 만드셨습니다. 어디서 인생은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코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우연히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원숭이에게서 진화되었다는 그 말도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손을 많이 두는 것이 자기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향락주의적 견해의 태도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염세주의적 도피주의의 견해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에게 네 가지의 고통이 있으니 그것은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사는 것이 고통이요, 또 늙는 것이 고통이요, 병든 것이 고통이고 죽는 것이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을 도피하라 그러기도 하고 부정하라, 또 가정은 불필요하다, 심신상곡에서 혼자 입산 생활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정말 그동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인데 그 가정에 불화가 왔습니다. 불화가 와서 그 사모님이 아이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깥 주인 되시는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깊으신 분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어느 날 한국에서 유명한 스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고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자기 혼자기 때문에 자기 혼자의 계획대로 혼자 자신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그 잘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제 기독교의 그
우리 신앙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이 불교 어느 스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가정 파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들을 불러놓고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기독교적인 견해는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해석하기를 인생을 잠자는 시간, 또 화장실 가는 시간, 학교에 가는 시간, 뭐 면도 세수하는 시간, 쇼핑하는 시간, 또 손님 대접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다 빼고 계산하니까 인생을 70으로 봤을 때 자기 혼자 정말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은 7년밖에 안 되더랍니다. 70년 중에서 7년밖에 개인이 가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인생 70은 고래이라고 했고 큰 장수의 축복인데 인생 70년 중에서 진정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7년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다가 갈까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안 되는 모든 일을 저버리고 영광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안 되는 말도 여러분들은 삼가해야 되고 영광이 안 되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은 해서 안 됩니다. 오로지 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만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짧은 인생 기간에 영생을 얻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민족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데 생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고 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를 속히 하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짧은 시간에 영생의 구원함을 위해서 주님 사업에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을 보면 항상 선을 쫓으라고 하였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들은 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심에 비춰서 괴로운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악하게 하지 말고 착하게 사는 자가 흥한다는 것을 믿으며 짧은 인생을 착하게 살고 착한 일들만을 찾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전도서 3장 1, 2절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옵니다. 인간들마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모두 죽음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조용히들 떠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유명했던 진시황도 죽었고 또 한무제도 죽었으며 역발산 기세 삼손도 죽었고 황후장사도 죽었습니다. 영웅도 부자도 장군도 제왕도 대통령들도 모두 죽음 앞에서는 조용히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키에르 케골은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고야 만다고 탄식했습니다. 어느 날 공자에게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아직 생도 잘 모르는데 하물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속죄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순교자들이 사나운 그 짐승들을 풀어놓고 그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그 사형장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간 것입니다. 인생은 일생일사입니다.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은 자가 애국자라면 하느님을 위해서 죽은 자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말하자면 본향으로 가는 길 도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자기의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데 생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쫓아 착하게 살면서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민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